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면 화를 내도 참게 되고 또 저쪽에서 화를 내도 내가 참게 되고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번 질문은 네. 천생연분, 이 백년회로하는 부부들 네.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여쭤볼 건데 네, 네. 나와 정말로 백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짝은 네. 정해져 있나요, 선생님?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.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요? 네. 아무리 이제 젊은 사람들도 사랑을 해도 첫사랑이 끊어지고 자꾸 끊어지는 게 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나는 백년회로 천생의 연분이다 이런 분은 하늘에서 맺어주는 거예요. 난 저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데 끝이 맺어지지가 않아요.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억지로 맺어졌다 그래도 나중에 헤어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모든 매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억지로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럼 이런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은 누구에게나 한 명쯤은 있는 건가요? 예, 느낌을 받아 알아. 어떤 느낌을 받죠? 예, 딱 볼 때 뭐 인물이 못생겨도 또 뭐 잘난 척 해도 내가 끌리는 인연이 있어요. 그건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야. 아,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? 예,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저 사람 싫을 때가 있어요. 네네네. 그건 인연 아니에요. 근데 처음 봤는데도 딱 끌리는 인상이 있거든요. 아, 이상형이 아니에요? 네, 마음. 마음이 있을 땐 그 사람은 맺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맺은 인연이다. 그럼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은 정말로 앞으로 쭉 잘 이쁘게 살 수 있는 그렇죠. 인연인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면 화를 내도 참게 되고 상대방이 또 저쪽에서 화를 내도 내가 참게 되고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럼 그런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살는 분이 엄청 많지는 않겠네요. 없죠, 거의. 아, 그 진짜 그럼 확률이 되게 적은 거네요. 적은 거지. 만분의 1이라 할까, 10만분의 1이라 할까.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우연히 차 안에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 10만 하나 주셔서 저도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맺어져요. 인연이에요. 아,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만남으로 통해서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정말로 신기하게 네. 뜻하지 않게 만나는 인연이 진짜 내 인연일 수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옛날에 10년을 사귀고 5년을 사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. 나는 저 사람을 분명히 처음 보는데 어디서 되게 본 것 같은 사람. 맞아요. 그런 사람은 어떤? 그런 사람이 인연이에요. 우리가 볼 때 어디 꿈을 꿔도 어디 가서 여기 온 데 같은데 한번 와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그 인연이 된 그 지역과 합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이 들어오면서 내가 백년회로 할 수 있는 그 인연은 내가 맺어주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맺어지게 되고 신의 인연이라 그러죠. 아, 그건. 신기하네요.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정말 10만분의 1의 확률로 내 맺어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은 그런 인연을 또 만나게 되면은 되게 끌리는 느낌 말고 또 받는 느낌 이런 징조가 혹시 있나요? 네, 그런 게 이제 10만분의 1이 들어오는 징조는 돌아서도 아 저 사람은 아닌데 돌아서도 자꾸 집에 가 있어도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요. 네. 또 우연히 또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연이 돼서 연이 돼서 둘이 평생 갈 수 있는 인연이 많이 맺어지죠. 아, 진짜. 네.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뭘까요?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. 난 이 사람이랑 정말 자주 싸우고 자주 헤어져요. 네, 네.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런 인연은 악연인가요? 아니면은 뭐 운명인가요? 어떤 운명인가요? 저는 악연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니까. 아닌데 또 만나면 만나면 또 싸우게 되고 그쵸, 그쵸. 예, 또 헤어져 또 서운해 인간이니까 예, 헤어지는데 그걸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가게 되면 결국은 깨져 그게 한 80% 이상 깨집니다. 결국은 싸우게 돼요 그걸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